안녕하세요. 센충용스 TV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해외 이숍 세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외 이숍에서 할인하고 있는 게임들 중 만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는 추천 게임 베스트 10을 뽑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바로 보러 갑시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상세 설명란에 남겨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바로 셀레스트입니다. 메타스코어 92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저 평점도 8.6점으로 상당히 높은 플랫포머 게임인데요. 주인공이 셀레스트라는 산을 올라가며 게임이 진행됩니다. 도트 그래픽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 보이신다고요? No! 난이도가 어렵기로 상당히 유명한 게임이라서 강력한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게임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게임이라 하하. 현재 셀레스트는 7월 9일까지 멕시코 이숍에서 75% 할인된 가격 5,081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롤에 자신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get it! 다음 하는 게임은 부메랑 4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에 잘 어울리는 파티 게임으로 유저들은 서로 다양한 음식들이 되어 날카로운 부메랑을 날려 상대방을 썰어버리는 캐주얼 방식의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최대 6명의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으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네요. 더군다나 30개 이상의 아르나에서 대전 격투를 즐길 수 있고 귀염 뽀짝한 그래픽과 쾌활한 배경음악 등이 상당히 캐주얼하니 재밌어 보이네요. 현재 부메랑 2는 7월 15일까지 멕시코 이숍에서 무려 90% 할인된 가격 1,6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00원대에 기대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사일런스입니다. 꿈으로 이루어진 세계, 즉 사일런스로 들어가게 된 주인공 노아가 그 세계 속에서 여동생 리니를 잃어버리게 되고 동생을 찾기 위해 다양한 미스터리를 헤쳐나가며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형적인 스토리 진행 방식의 게임으로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이와 어우러지는 BGM은 유저로 하여금 게임에 완벽하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중간중간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가진 개별 능력을 활용해 퍼즐과 난관을 해결해나가는 재미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너무나도 잦은 로딩이 조금은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해주세요. 현재 사일런스는 7월 8일까지 멕시코 이숍에서 90% 할인된 가격 96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니까요.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한 번씩 꼭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레이어스 오브 피어 레거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호러 게임이 땡기시는 분들을 위한 게임이네요. 제목 뒤에 레거시가 붙어있는데 원작에서 조금 더 발전된 확장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공포 게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괴물이나 귀신 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유저를 놀래키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환각을 겪으면서 심리적 공포를 느끼는 방식의 호러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빅토리안 저택을 배경으로 게임의 주인공인 미치광이 화가가 느끼고 있는 공포의 원인을 찾아나가야 되는데요. 환각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만큼 눈이 아플 정도로 다채로운 환각이 등장해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해주세요. 현재 레이어스 오브 피어 레거시는 7월 7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60% 할인된 가격 8,149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카타마리 다마시 리롤입니다. 국내에서는 괴혼, 굴려라 돌아온 왕자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괴혼이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인식되면서 풀 HD로 출시되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임으로 유저는 주인공인 왕자님이 되어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며 모든 물건을 뭉치고 점점 크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집안에 있는 자그마한 클립부터 마을에 있는 전봇대나 건물, 심지어는 사람이나 동물 등 모든 생물들까지 뭉쳐나갈 수 있네요. 현재 괴혼 리롤은 7월 10일까지 러시아 이숍에서 75% 할인된 가격 5,393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게임 플레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중간중간 터지는 왕자님의 개드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마이 메모리 오브 어스입니다. 로봇 군단의 침입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를 배경으로 유저는 한 소년과 소녀를 컨트롤하며 무사히 탈출해야 하는 퍼즐 플랫폼 게임인데요. 로봇 군단이 침입한다는 관점에서 완전히 픽션일 듯하지만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된 게임이라고 하네요. 약간 This War of Mine이랑 비슷한 필이 나는군요. 다양한 탐험과 은신 및 퍼즐 해결을 통해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두뇌 플레이를 즐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마이 메모리 오브 어스는 7월 11일까지 러시아 이숍에서 80% 할인된 가격 1839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마리 게임은 블레이블루 크로스 태그 배틀입니다. 2D 격투 게임인 블레이블루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2대2 태그 배틀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원작의 조작 방식에 비해 커맨드가 간소화되어 대전 격투 게임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게임에 적응하실 수 있는데요. 액션 자체는 꽤나 화려해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손맛도 나름 있긴 한데 출전 캐릭터의 절반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DLC로 등장시켜서 욕을 오질라게도 많이 먹은 게임입니다. 욕먹을만 했지. 그렇지만 이번 할인이 엄청 세니까요. 격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끼릭 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블레이블루 크로스 태그 배틀은 7월 8일까지 멕시코 이숍에서 75% 할인 가격 5,43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블레이징 빅스입니다. 로그라이트 탄막 슈팅 게임으로 엔터 더 건전과 상당히 비슷한 필이 나는 게임인데요. 날라오는 탄막들을 피하면서 방들을 클리어하고 보스들도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아이템 샵이 있어서 다양한 유물들을 모아 좋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꽤나 귀요미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난이도는 역시 로그라이트다 싶을 정도로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도 스토리 모드에서 로컬 협동 모드를 지원해서 친구와 함께 팀을 맞춰 플레이한다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블레이징 빅스는 7월 2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90% 할인 가격 1,52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어반플로우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게임이죠? 유저가 자동차로 가득한 도시거리의 신호등을 제어해 나가며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싱글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최대 4명까지 함께 플레이해서 각자 구역을 컨트롤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협동 게임들은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하거나 잘난 척을 하면 더욱 어려워지니까요. 항상 양보와 협동의 정신으로 서로 완벽한 호흡을 맞춰 게임을 즐기신다면 더욱 꿀잼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어반플로우는 7월 20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무려 93% 할인 가격 1,019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에이전트 A 숨겨진 퍼즐입니다. 방탈출 방식의 게임으로 적 스파이의 비밀 은신처에 몰래 잠입해 주변의 여러가지 아이템과 단서들을 수집하고 퍼즐을 해결해 나가며 스파이를 찾아 체포하는 게임입니다. 인벤토리 기반의 퍼즐이 무려 100개나 준비되어 있어서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재미있게 끼릿하실 수 있을 듯 하네요. 현재 에이전트 A 숨겨진 퍼즐은 7월 22일까지 뉴질랜드 이숍에서 무려 95% 할인 가격 98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1000원대 왔다갔다 하는 저렴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 여러분,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해외 이숍에 만원 미만 할인 게임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나름 가성비 탄탄한 게임들로만 가져와봤으니까요. 간단하게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채널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